백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했고요. 여러분도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메일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준에서 여러분이 상단 문제에서 단계별 풀어보기, 여기서 입출력 및 사칙연산이 있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헬로 월드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 요거를 제출을 눌러서 하시는데 언어 설정을 노드로 맞추시고 하시는데 언어 설정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언어들을 다 오른쪽으로 다 옮기세요. 드래그를 해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노드.js 하나만 여기다가 네, 드래그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단계별 여기 그 다음에 제출하실 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사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바로 푸셔도 되고요. 코드펜 들어가셔서 콘솔 누르시고 얘 땡기시고 요거 더블클릭 그 다음에 콘솔점 클리어 한번 하시고 콘솔점 로그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헬로 월드가 잘 나오면은 정답이에요. 얘는 쓰지 마시고 얘만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제출 하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눌릅니다. 뒤로 가기 눌러서 F4키 누르시고 그럼 얘는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얘 이 밑에 걸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엔터가 안 먹죠. 그래서 역슬래시 이 원달러라고 하죠. 원달러 N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콘솔점 로그를 두 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된 것 같으면은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출 들어가서 네 근데 일부러 제가 한번 틀려볼게요. 제출했을 때 틀리면 틀렸습니다 나오죠. 여기서 수정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들어가서 고치고 제출 하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다시 F4키 누르면은 네, 여기 성공 나왔죠. 그 다음에 고양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래요. 네. 근데 이거를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백준 10171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여기 검색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나와 있어요. 네. 힌트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콘솔.log로 얘를 붙여넣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슬래시는 나오는데 역슬래시는 안 나와요. 역슬래시는 두 번 써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역슬래시가 특수기호를 이제 시작하는 기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넣으면은 일단 여기 엔터 쳐서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죠. 근데 백틱이라고 있으면 백틱 1 옆에 있는 거 누르고 엔터 치세요.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점 트림을 통해서 요 앞에 있는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걸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따로 게시도 하면 되니까. 제출. 붙여넣기. 틀렸네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맥틱을 쓴다 하더라도 요걸 다 해줘야 되네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씩 써줘야 된다. 다시 뒤로 가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백슬래시, 백슬래시는 다 붙여줍니다. 이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복사해서 제출. 네, 맞았네요. 네, 맞았으면 또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번엔 개. 요걸 출력하래요. 요것도 비슷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런 슬래시는 상관 없지만 역슬래시는, 아이고, 역슬래시는 이렇게 두 개 써줘야 된다는 거. 역슬래시. 아, 요거. 요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요것도 역슬래시를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도 역슬래시, 역슬래시,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백틱을 이용해서 문장을 열고 닫았잖아요. 근데 얘는 문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 녀석도 역슬래시를 한번 해줘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 맞았네요. 또 돌아갑니다. 자, A 더하기 B. 예제 입력이 1, 2가 나왔는데요. 자, 1과 2가 들어왔을 때 요 3이 출력이 돼야 된대요. 제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네. 백준 Node.js 입력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코드펜에서는 입출력을 테스트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const a, b가 있다 해볼게요. 여기다 값을 직접 씁니다. 10, 20. 콘솔.로그에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30 나오죠? 안 될 때는 여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7 누르면은 여기가 제 렌더링 되고요. 근데 자,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백준에서 이제 풀어볼게요. 백준 1000번 문제죠? 붙여넣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저는 다시 문제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힌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 보세요. 노드.js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좀 하기가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제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저는 이거를 콘스트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입력된 한 줄을 읽어서 그거를 네, 공백으로 나눈다. 그럼 여기 배열이 들어가거든요. 배열의 0번째, 1번째 거를 다 parseInt를 통해서 정수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console.log(a) 더하기 b. 자, 요 코드가 뭔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면은 만약에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네. 요 값이 뭐랑 똑같냐면은 이게 지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은 이거다. 그러면 현재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플릿은 뭐냐면은 스플릿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배열로 되고요. 이 공백 기준이니까 공백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풋에 0번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parseInt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수화 되니까 10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틀렸네요? 그러면 저는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이걸 받아서 3을 출력하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console.log(a) 더하기 b. 이 백준을 뭐 시간을 딱 잡고 몰아서 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 백준이 여러분의 취미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힌트도 있고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보들이.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 문제 단계별 풀어보기를 여기를 다 푸시면 됩니다. 이거 다 풀었다. 그러면 단계별 풀어보기에서 그 다음 조건문 다 푸세요. 반복문도 다 푸시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다 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발자 그만할 때까지 네,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한번 끝까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쭉쭉 나가실 건데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이걸 뭐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개발자 생활하면서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취미 삼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